제가 동해 씨를 이제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처음 서울에 와서 이렇게 좀 순수한 모습, 이제 이것저것 굉장히 좀 뭐 신기해하기도 하고, 제가 조금 더 SM에 이제 먼저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이렇게 많이 다가오려고 하는 모습이 좀 순수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처음에 좀 들어오자마자 식당에서 처음 봤는데 일단은 서울 친구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, 그 다음에는 빨리 친해져서 여기 SM을 적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슈퍼주니어로서 저희가 무대를 보여드릴 때는 단체 군무라든지 좀 굉장히 화려한 좀 무게 있는 퍼포먼스를 좀 많이 보여드린다면, 저희 둘이서 이제 유닛으로 무대를 꾸밀 때는 좀 더 밝고 신나는 모습, 좀 펑키한 모습을, 그리고 또 들 수 있으면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건 말이죠. 저희가 의견이 많을 때 그 리더 특형이 멤버 각각에게 톡으로 물어봐요. 뭘 톡으로 물어봐? 멤버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, 각자의 의견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리더의 생각을 넣고 거기다 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십니다.